애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제가 채널을 옮긴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KBS, MBC, SBS, YTN, 그 다음에 JTBC, MBN 이런 지상파, 공중파 방송이 다 이 특정 노조의 손에 장악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은 사기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이고 종북주사파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네이버라는 그 마당에서 이 기울어진 마당에서 선전선동 선물을 통해서 이 공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드루킹 공작단, 경인선, 뭐 수없이 많은 그 간첩단들이 활동을 해서 결국은 이 여론조작, 그 다음에 선거조작, 대선조작, 이렇게 통해서 정권이 찬탈된 것이며, 저들의 정권 찬탈에 역할을 했던 KBS, MBC, SBS, YTN, 그 다음에 JTBS, MBN 등이 그들과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이 종북주사파의 아바타고 종북주사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정권의 이 주춧돌인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무조건 거짓 방송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민들 아무 어떤 비판력이 없고 순수하신 국민들은 저 문재인 정권과 가짜 정권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제 알만큼 알게 됐죠. 이 광화문에 태극기 애국이병이 10만 명이 모여도 방송에 전혀 안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 외신에 또 유튜브에 보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외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유튜브는 스마트폰으로 즉시 볼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은 즉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시청객들이 대한민국 5,200만 국민 평균 2시간 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KBS, MBC, SBS, YTN, JTBC, MBN을 가지고 거짓 선동을 하기 힘든 저 종북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급조한 것이 이 유튜브가 거짓말이다, 거짓 여론이다, 거짓 1인 방송 미디어다, 이런 탄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 뭡니까? 지령을 내리고 거기에 총리란 자가 단속하겠다고, 거짓 여론, 거짓 그 방송을 탄압하겠다고 이제 이 공식 선언한 이후에 이 종북 좌파 그 떨거지인 그 종북 주사파 종북자들이 많죠. 예, 그들이 지령을 받았겠죠,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령을 받아서 어떻게 했나 하면은 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정규제 TV라든지 데일리 뉴스라든지 이데일리라든지 엄마방송이라든지 영우방송 대인어김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애국 채널들 이 전부 다 사기 방송이고 거짓 방송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응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좌파들이 이제 좌파들 말로 우리들이 똘똘 뭉쳐서 그 방송을 보고 이 싫어요 눌러주고 그다음에 신고를 눌러줘야 된다. 그래서 저 방송들을 제한을 가하고 중지를 시켜야 된다는데 뜻을 모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카톡을, 그 메시지를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SNS에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애국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이 방송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전부 다이
개정 정지 또는 뭐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차원에서 이 데이너김 방송을 이제 서서히 정리하면서 새로운 채널, 이 제2채널입니다. 데이너김 영어로 TV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저거죠. 데이너김 TV. 데이너김 TV를 오늘부터 이제 다시 제2채널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너김 TV를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또 알람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 새로운 방송들이 나갈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계속 보실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새 채널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명의 이 애국진영의 유튜버님들이 이미 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바꾸고 싶어서 바꿨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도 데이너김 방송에서 데이너김 TV로 이제 제2 채널을 지금 개설해서 오늘부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할 제목은요, 이 애국 보수 진영의 나아갈 길입니다. 나아갈 방향. 자,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였습니다. 좌파들은 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거를 뭐 200만 모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요, 미국의 인공위성이 다 찍어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만입니다. 자, 그러나 태극기는 어땠습니까? 태극기는요, 광화문 광장 끝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그 다음에 이 대한문에서부터 종로까지, 그 다음에 또 사이에 태평로라든지 뭐 이쪽을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채웠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1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10배 이상의 규모가 차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송들의 그 보도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 태극기 애국위병이 아무리 지금 매주 그 광화문, 대한문, 서울역, 그 보신각, 그 다음에 동대문, 교보문고, 그 다음에 미대사관 앞에서 한 10만 명씩 매주 모이는데도 방송에 하나 안 나갑니다. 그러나 이 전번에 그 김정일을 찬양한다는 백두칭송위원회인가? 그 자들 70명 모였을 때전 방송이 다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유튜브는 이제 진실을 향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채널을 새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하기 좀 어려워졌는데요. 보시는 분 계시면은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호응하시는지, 반응하시는지를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애국 보수의 통합과 그 다음에 힘을 모으고 세력을 더 키워서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정정당당한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당을 만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태극기 부대가 그렇게 100만 이상씩 모였는데 왜 세력화되지 못했습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의 개입을 가능하면 차단해야 됩니다. 그들이 개입하게 되면 그들의 지배를 받게 돼요.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만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이렇게 다 불러주는 사람 별로 없죠. 좋게 얘기해도 그냥 국회. 또 조금 더 과한 사람들은 이제 국회 똥개. 뭐, 뒤에 욕까지 붙이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그뭐 현실입니다. 여기서 방송 용어라서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우리가 다 쓰는 용어인데 그거를 미화한다고 미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 애국의병이 나가야 될 방향은 대한민국의 의로운 정권을 바로 세우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집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우파의 새로운 정당 세 개를 만들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하나는 배신자들이 만든 그뭐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이 바르지 못한 정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애국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 이름을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또 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는데, 자, 어느 당도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어느 당도 이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세력을 집결해서 세력을 모아서 이 수권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좌충우돌했어요. 뭐 애국당으로 몰려가기도 했었고, 또 일부는 또 배신의 물이라도 좋으니 합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은 제가 단독적으로 진행하고,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주시면 제가 그거를 반영하는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제 회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나 다알수 있는 유명한 우리 애국 진영의 목소리들, 유명하신 연사님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뭐 훌륭하신 그 전직 이 고관 대장, 또 장군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방송은 제가 이제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해 주시고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정치인의 개입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왜? 정치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지만 우리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의병 아닙니까? 의병은 자기가 무슨 뭘 해먹으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벌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바로 서면 우리는 그냥 생업으로 돌아가는 의병입니다. 여러분, 그 곽재우 장군이 임진왜란을 승전을 이끌 수 있도록 어마어마히 큰 역할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 관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나중에 그 나라님이 너무 그 저기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잠깐 맡았다가 또 내려놓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129년이죠? 예, 129년 전에, 아, 126년인 것 같아요. 예, 1498년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1567, 8, 9. 아, 그러니까 1598년인가 보네요. 예, 1598년 10월 아마 4일인가쯤 아마 일본군들이 외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부산포로 부산포가 진포로 쳐들어왔는데 하여간 예, 590 500 526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전에 그 의병장이었던 예, 곽재우 장군하고 심정이 우리 똑같습니다. 곽재우 장군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재력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태극기 의병 부대 재력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곽재우 장군이 자기 자식, 자기 머슴, 자기 친척, 자기 이웃을 동원해서 처음에 50명의 부대를 자기 돈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북을 사서 그 지금 광화문 그 느티나무 광장에 있는 그 느티나무만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느티나무에다 걸고 북을 층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뭐그 중에서 대부분이 자기 가솔들이죠.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50명으로 시작했던 곽재우 장군의 부대가 나중에 수천 수만 명으로 불어납니다마는 하여간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여기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병 정신이고 곽재우 장군의 정신이고 우리가 강함은 일대와 대한문 서울역 다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신각에서도 모이고 동대문에서도 모이고 이 대학 저기 교보문고 앞과 그미 대사관 앞에서도 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마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광화문 역 6번 출구 거기 느티나무 광장 느티나무가 다섯 그루인데 거기다 진짜 우리가 북을 갖다 놓고 치면서 우리 의병들을 모으고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의병은 어차피 개인적인 이 욕심은 버리고 우리 돈 써가면서 빼주 우리가 돈 내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고 오셨던 분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오신 분들 뭐 김밥도 사드리고 커피도 끓여드리고 다 우리 의병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노력과 내 정성을 통해서 우리 이내 충성심으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의병의 목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의병이 활동하는 데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현실 정치에서 현재의 정당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정당이 이 하나는 대한민국의 이 공산당이 주축인 그 집권당이고 정말 황당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기 탄핵,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 사기 탄핵으로 몰아넣었던 그 주축 세력들, 이 YS 민추협, 그 MB의 떨거지, 김무성, 김성태, 홍준표, 하태경, 황영철, 장제원, 나경원, 이런 자들이 실제 정권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 참 우리는 지금 절망이죠.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10월달, 9월달부터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이 종북주사파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이 종북질주, 그거를 막는 데 집중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자유한국당을 바로 세우고 정권을 잡는 데 치중하면서 우리 삼사관학교 신기훈 명예회장님이 주축이 돼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버리지 말고, 아, 저, 그, 신기훈 회장님뿐만 아니죠.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뿐만 아니라 전국대학교 트루스 포럼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버리지 말고, 네. 그 외에도 젊은 연사들도 다 얘기를 한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죠. 네. 우리 청와대 그곽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 주장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을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자. 문제는 핵심은 뭐냐? 내년 2월 달에 이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선이 있으니 그때 우리가 이 진성 당원이 돼서 투표를 해서 이기면 될거 아니냐? 왜 자유한국당에 그 나쁜 놈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도외시하고 버릴 건 아니다.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기훈 회장님이 그막 연설마 저기 뭐야 집회장마다 가서 참사해서 연설을 하고 그이 입당 원서를 돌리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월 달에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당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돌려서 다 당원 가입하고 지금 다 당비가 1,000원 이상 다 빠집니다. 자, 그래서 10월, 11월, 1월, 10월, 11월, 12월, 1월 까지 내면 4달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진성 당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그 자유한국당 대표 당권 경선을 할때 우리가 투표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때 직장 다니시는 분은 뭐죠? 그거 월차 휴가를 내시고 또 월차 휴가나 뭐 연차 휴가를 내시고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직장 안 다니시는 분도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중앙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그 시당으로 가시고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당 도당에 가셔서 그 투표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태극기 애국이병을 끝까지 무시하는 이 김성태, 김무성, 나경원 서른자들을 우리가 당권에서 확실하게 밀어내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태극기 애국이병과 궤를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이 의롭고 정직하고 변절하지 않는 푸른 소나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당권 당권에서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당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그래서 내년 2월달 당권 경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것이 이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태극기 부대, 애국의병 부대의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 전화 통화를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메시지를 저랑 나누는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또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매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물들, 그러나 또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고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삼사관학교 신기원 명예회장님 이런 분도 좋고요. 또 우리 젊은 10만 명의 이 뭡니까? 유튜버를 저기 뭐야 청중을 가지고 있는 1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청와대 방송의 곽 대표도 좋고 이런 사람들과 통화하고 또 대화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중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가지고 또 이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